포르쉐 파나메라 GTS 모델이고요. 전체 PPF 시공이 지금 돼 있는 차량이 입고가 되었는데 조금 문제점이 많아요. 저희가 며칠 전에 PPF 전문점을 모집한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PPF 전체 시공하는 전문점이라고 하면은 PPF를 깔끔하게 붙일 줄 알아야 돼요. PPF 필름의 이 성질을 모르고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정도로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공 상태를 보면은 자주분께서는 조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큰 돈을 주고 작업하셨는데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이드미러 안쪽을 보시면은 사이드미러가 이 도어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도어에 박혀 있다 보니까 여기를 안쪽까지 다 한 사로 이렇게 시공을 하려면 사이드미러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탈거하려면은 도어 안쪽 트림 다 뜯고 좀 복잡해요. 잘못하면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핀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라든지 사이드미러를 탈거하는 거를 조금 꺼려하세요 대부분. 그래서 한 장으로 시공하는 게 좋은데 한 장으로 시공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빨간색 정오로 보이시죠? 여기에서 필름을 끊었고요. 여기에서 필름을 끊었어요. 근데 이 안에를 안 채워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필름이 안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를 시공할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중간을 절개해서 필름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필름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끔 해서 작업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필름을 중간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도어 쪽 평평한 부분들은 또 시공을 또 깔끔하게 잘 붙였어요. 이 시공이 왜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 보세요. 이 부분 보시면은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약간 찌글찌글한 게 느껴지죠.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필름 면이 찌글찌글한 게 보이죠? 예. 이게 지금 소위 지렁이 자국 같은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공기가 차 있는 상황입니다. 공기가. 공기 창고 보이시죠? 자, 이쪽에 지금 스포일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보이시죠? 공기 창고 이거. 이거. 예. 자, 똑같은 부분인데 여기 보세요. 자, 이쪽 시공된 면을 보세요. 이쪽. 본드가 전부 다 밀린 자국이에요. 이게. 보이시죠? 필름 안에 본드가 밀린 자국. 자, 범벅 쪽을 보시면은 이게 필름을 띄었다 붙인 자국입니다. 이게 필름을 딱 띄었다가 붙이면 이렇게 자국이 생겨요. 지금 굉장히 심하게 자국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검은색이었으면 진짜 엄청 표시가 났을 거예요. 운전석 헤드라이트 이어지는 그 앞펜다 쪽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 보세요. 끝라인 쪽, 그 다음에 이쪽 범벅 쪽 끝라인 보시고요. 포르쉐의 본네트는 정말 쉬운 본네트예요. 지금 엄청 쉬운 본네트. 근데 안에 지금 그 본드가 다 늘어나가지고 밀려가지고 여기는 지금 파도를 치고 있어요. 이쪽은. 이쪽은 약간 파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름을 붙이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만큼 띄었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국이 심하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카메라는 크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눈으로 보면 엄청 보기 싫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필름 마감 부분, 안쪽으로 말아놓는 마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이 부분, 필름이 다 떠있는 상태예요. 다 올라와 있죠. 이런 현상들은 마무리를 잘 못했거나 필름이 접착력이 좀 안 좋은 필름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인 마무리를 봤을 때는 다른 부분들은 잘 붙어 있거든요. 저기만 저렇게 됐다고 봐서는 그 저쪽 부분을 제대로 마감을 안 해준 거예요. 이 번호판, 뒷번호판 안쪽인데 여기 필름이 전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쭉 커팅을 이렇게 했죠. 그러면 커팅을 좀 일정하게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커팅 부분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이쪽은 좀 길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필름이 또 붕 다 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필름이 다 떠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름이 떠있는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필름은 평평한 면을 잘 붙였는데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되는 부분들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손님한테 하루 이틀 뒤에 한번 방문을 해주셔라. 마무리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할 테니 제대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의 퀄리티면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는 출고가 용납이 안 돼요. 이런 퀄리티에서는. 거점 지금 아무리 싼 제품을 해도 300만원대가 나오고요. 정말 고가의 좋은 제품 하시게 되면은 500, 600만원대에 육박하거든요. PPF 자체 시공하게 되면. 고가의 시공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공 조합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지금 나노피전 전 세계 유일의 세계 특허받은 나노피전 PPF 필름 전문 대리점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PPF를 아예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데 전문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완전히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대리점 오픈을 시켜드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리즈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PPF 필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나노퓨전 PPF 필름의 시공점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